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 탄생을 환영한다. 기갑병과 전차 승무 특기로 임관 후 탱크 조종수로 성실히 복무해오던 A하사는 2019년 겨울 소속 부대의 승인하에 성전환 수술을 완료하였다. 현재 군병원에서 가료 중인 A하사는 성별 정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 법적 성별이 남성이다. 때문에 육군은 성기 적출을 한 A하사를 절차에 따라 의무조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해부한 상태다. 전역심사위원회에 해부된다고 반드시 전역하는 것은 아니며 육군이 이미 성별 정정 과정 전반을 승인한 바 있고 당사자를 포함하여 소속 부대도 A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술 후 회복만 이루어지면 바로 정상적인 복무가 가능하고 당사자 역시 어렸을 적부터 꿈꿔온 군인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A하사를 전역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A하사는 저희가 작년 6월부터 상담을 했고 수술까지 가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건 지원을 해왔습니다. 수술은 12월 달에 태국에서 부대 허가 하에 여권을 발급받아 정식적인 여행 절차를 허용받아서 수술을 했고요. 수술이 잘 안착이 되고 별 부작용이 없으면 아마 다음 주 중으로 환자는 퇴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을 하려면은 국외여행 목적을 설명을 해야 되고요.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부대가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해줬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기 전에 정신과에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국군 수도병원 정신과에서 젠더 디스포리아로 진단했습니다. 성별 불일치라는 진단명 하에 수술이 진행됐기 때문에 군이 전반적으로 성전환 수술에는 긍정적인 도움을 줬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즉슨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호르몬 치료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죠. 장기간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적절하게 몸의 기능이 수술을 하기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되게 오래 걸리는 노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간부들이 다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충성이 매우 높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군을 사랑하는 그런 젊은 군인이라는 것을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